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VFC M249입니다. 드디어 분대 지원하기의 대명사인 M249도 GBB로 나왔네요. 이게 나도 참 좋아하는 총인데 이게 모아쇼에서 선공개되면서 영상을 본 사람들이 야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될까? 반동은 약하지 않을까? 이래저래 걱정이 꽤 많았을 것 같아.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조건 사야 돼. 두 개 사. 형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진짜 굉장한가 본데? 아니, 물론 이 제품이 완벽한 제품은 아니야. 앞서 해외 리뷰에서도 파손된 부위들이 알려지면서 이 처음 나온 종류의 제품이다 보니 문제가 많은 건 아닌지 뭐 그런 인식들이 퍼지기도 했지만 또 제품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VFC의 제작 추구 방향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 아니 이게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이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벼운 건 대부분의 부품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 표면 마감이나 세부적인 디테일이 야 이게 정말 미쳤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재현이 잘 되어 있어. 각 부품의 구조나 형태는 실총을 그대로 재현했고 부품의 NSN 넘버도 굉장히 잘 재현을 했어. 와 여기까지 하는 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플라스틱 부품도 깔끔하게 사출이 잘 되었고 이 가공품의 품질도 굉장히 준수한 편이야. 그리고 실총의 용접으로 제작한 부품도 다이캐스팅으로 굉장히 잘 재현을 했어. 저 이게 용접한 건 줄 알았는데 개별 부품인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용접후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이렇게 깜쪽같이 재현하는 거는 VFC의 모델링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색감은 마치 다른 재질인 것처럼 여러 가지 톤으로 구분을 지어뒀는데 아노다이징으로 미세한 색감 차이까지 재현하면서 리얼리티를 더욱 올린 좋은 제품인 것 같아. 그러면 전체가 다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캐링 핸들이나 바렐 분해 레버 같이 힘을 많이 받는 부위는 스틸로 제작되었어. VFC가 스틸 부품을 굉장히 잘 컨트롤하는 업체 중 하나인데 이 제품은 경량화를 우선으로 두고 알루미늄 합금을 중심으로 제작이 됐어. 아 이게 외관에서 풍기는 포스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게 탄통을 끼우기가 너무 힘들던데요? 기본적인 방법은 탄통과 가스 어댑터를 비슷한 위치에다가 두고 어댑터를 먼저 끼우고 탄통을 밀어넣으면 돼. 이때 볼트 캐리어는 후퇴되어 있어야 가스가 한 번에 분출되지 않아. 그리고 실제로 급탄이 이루어지는 탄창은 피드 커버에 결합을 하는데 전용 로드를 사용해서 한 번에 40발씩 장전을 할 수가 있어. P90처럼 비비탄은 위에서 아래로 급탄되는 방식이고 그리고 탄창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175발까지 장전이 되는데 스프링 장력을 고려하면 120발씩 놓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100발 정도를 한 번에 쉼 없이 연사를 해봤는데 시원하게 끝까지 연사가 잘 되더라고요. 볼트 캐리어도 알루미늄 재질이어서 블로백 반동은 적지만 가스율이 좋기 때문이지. 아 이게 아연이 아니어서 반동이 좀 약했던 거구나. 그리고 로딩 노즐은 기존 방식과 달리 공급되는 가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옆부분에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틈이 좁아서 가스 소모량이 적은 것 같아. 뭐 아마도 개발 단계에서 아연 합금으로 테스트를 하다가 이 냉각 문제로 가스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변경한 게 아닐까 생각이 돼.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가뜩이나 연사만 되는 총인데 총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이게 또 모델건이라고 하기에는 무게감도 좀 적기도 하고요. 그 부분이 VFC가 제품 제작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를 한 것 같아. 이 제품이 만약 스틸로 제작이 되었다면 무게 때문에 게임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야. 거기에 작동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일부만 구입을 하는 마이너한 아이템이 되었을 거고 하지만 작동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경량화에 집중을 하면서 그리고 각 부품의 구성이나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면서 컬렉터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이 된 거지. 아 이게 바렐 분리할 때는 진짜 감동했잖아요. 이게 처음 조작하는 총이다 보니까 이 조작이 한동안 어색했는데 방법을 알아가면서 요령이 생기니까 볼수록 굉장히 잘 만든 제품인 것 같아. 부품 구성은
총은 거의 실총이라 해도 될 정도로 실총의 구성을 따라가고 있고, 물론 작동에 필요한 부분이 전혀 다르긴 하지만 디테일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잘 재현을 했어. 발사할 때 이 탄이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기믹이더라고요. 긴 로드 한쪽에 탄띠를 걸고 볼트 캐리어가 후퇴할 때마다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간단한 구조지만 약간 떨어져서 보면 그럴싸하더라고. 전체적인 필드 스트립도 실총과 거의 동일하고 일부 부품은 호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야. 이게 파손이 생기는 부분들이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긴 했잖아요. VFC에서도 제품 사용 전에 꼭 사용 설명서를 보고 작동하라고 하고 유튜브 영상도 올릴 정도로 사용상 주의사항이 굉장히 많은 제품 같아. 아, 맞아요. 제품 온갖 군데에 다 매뉴얼을 읽어보고 작동하라고 스티커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주의사항은 일단 조작하기 전에 장전 손잡이를 당겨서 볼트 캐리어를 후퇴 고정시키는 거야. 탄창을 꽂고 피드 커버를 닫을 때도 볼트 캐리어는 후퇴 고정, 바레를 분리할 때도 볼트 캐리어는 후퇴 고정, 가스탄통을 결합할 때도 볼트 캐리어는 후퇴 고정시켜야 돼. 뭐 많다고는 하지만 결국엔 뭘 작동하기 전에 볼트 캐리어를 후퇴 고정시켜 놓으면 되네요. 한 가지 다른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 안전 레버를 세이프티 상태로 둔 상태에서 장전 손잡이를 당겨서 볼트 캐리어를 후퇴 고정시키려고 하면 이 구조상 시야에 걸리기 때문에 볼트 캐리어가 후퇴하지 않는데, 무리하게 장전 손잡이를 힘줘서 당기면 파손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주의를 해야 돼. 일단 조작할 때 필요 이상으로 힘을 주고 있으면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가스탱크 삽탄구도 파손된 영상들이 있는데, 기본 GI타입의 가스탱크는 이 가스 충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주 충전을 해야 돼서 한창 탈거 삽탄을 할 때 다이캐스팅된 부품이 간혹 파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 200발 탄통 타입의 이 옵션 탱크를 사용을 하면 한번 결합하고 이후부터는 총을 뒤집어서 가스를 충전하기 때문에 이게 또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기도 해. 그리고 이미 알려진 이 파손되는 부분들이 이 실총 부품의 형상과 두께는 동일하지만 재질만 다르게 제작을 해서 발생되는 문제인데, 이 제품의 특성상 게임용이지만 컬렉터의 눈높이도 맞춘 제품이라서 사용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파손을 피해갈 수도 있고, 당연하겠지만 스틸 옵션이 나올 여지도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일단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옵션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긴 해야 되겠네요. M249는 연사만 지연되는 총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제 게임에서의 성능 위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각 10m, 15m, 19m 이렇게 두고 사격을 해봤는데 거의 다 타겟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게임에서도 충분히 제 몫을 할 것 같네요. 용량은 퍼프디노 한 통이 거의 다 들어갔는데요, 무려 159g이 들어갔습니다. 사격은 100발씩 끊어서 테스트를 해봤고, 처음에는 너무 과충전이 돼서 그런지 10발 정도 볼트 캐리어 사이클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부터는 정상 작동이 되었습니다. 매번 볼트 스탑도 정확하게 작동이 되었고, 900발부터는 약간 사이클이 느려지면서 1000발부터는 냉각 때문에 볼트 캐리어가 끝까지 후퇴하지 않아서 블로우백은 되지만 탄이 발사가 안 돼서 정상 작동 범위는 900발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게임에서 이 정도를 계속해서 사격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매거진의 온도가 9도까지 떨어지는 극단적인 냉각에도 잘 작동이 되는 것 같네요.
뭐지,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잘 맞는데? 이게 연사만 돼서 집탄 확인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순정으로도 이 정도로 탄착군이 형성될 정도면 이 게임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 아, 그래도 호복고무 정도는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이거 호복고무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것도 생각보다 쉽더라고. 나사에는 록타이트가 도포되어 있기 때문에 토치 라이터로 가열을 하고 분해를 해주는 게 좋아. 그리고 챔버 블럭은 챔버가 타이트하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 드라이버로 챔버를 직접 타격을 해서 분리를 해줘야 돼. 이런 건 분리형 바렐에서 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아, 맞다. 이거 호범은 어디서 조절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직접 엘렌치를 꽂아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건 바렐 위쪽에 무드 나사가 회전을 하면서 호범 레버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구조로 지탄에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인 것 같아. 이게 기본 탄속이 어느 정도 나오려나? 이 해외에서는 320fps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게임용으로 딱 적당한 것 같아. 그리고 장전할 때 이게 전용 비비로더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일반 비비로더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까요? 이게 탄창에 탄이 모두 사용되었을 때 격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품이 들어있는데 먼저 비비탄을 손으로 한 발 정도 넣으면 기존 VFC 전용 비비로더로 장전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전용 로더에 팁 내부에 턱을 가공을 해주면 킥콘이나 건파워 전동 로더에도 사용이 가능해. 그리고 가스는 VFC에서 안전밸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200psi 이상의 압력의 가스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 이건 HP의 사용자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이 누설 밸브는 일정 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올라가면 가스를 방출시키는 기능인데 우리가 404 냉매까지 넣어서 테스트를 해봤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걸 보니 VFC에서도 마진은 꽤 둔 것 같아. 마지막으로 200발 탄통의 이 호스는 PVC 호스로 쉽게 꺾여버리기도 하는데 처음 결합 시에는 탱크를 뺀 상태에서 호스를 일자 상태로 만들어서 결합을 해줘야 돼. 그리고 탄통에 호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홈이 좁아서 이 부분도 약간 여유있게 넓혀줘야 되고 그리고 호스 길이를 한 3.5cm 정도 잘라주면 총에 탄통과 어댑터를 결합하기가 한결 수월해져.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한편으로는 또 기대를 내려놓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제품의 완성도나 성능이 좋은 것 같은데 너는 사용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 이게 어차피 연사밖에 안 되는 총이라 뭐 집탄에 큰 의미가 있겠어? 하고 쐈는데 막상 게임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촬영하면서도 아 이거 들고 무조건 게임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게이머한테도 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특히 탄통 같은 경우는 꽂아넣기가 굉장히 힘든데 사실 써보니까 이거는 끼워놓고 계속 사용하는 용도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불편한 것도 없었고요. 물론 가스통이 크기 때문에 연사로 쏟아보면 냉각은 되지만 아 사실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냉각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테일도 너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컬렉터 분들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일단 첫 GBB 분대 확이라는 점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살펴본 VFC M249는 제품의 무게를 줄임으로써 게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컬렉터에 눈이 가도록 각 부품의 정밀한 디테일 등은 그동안 VFC 제품이 성능이 좋지 않으면 비비탄이 발사되는 모델건이라 생각하는 게 속편하다는 생각에 정반대에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M249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라 여유가 있으면 한정 정도 가지고 있고 싶은데요. 그만큼 제품의 성능과 완성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해외 가격은 $620 정도이고 국내 가격은 152만원으로 탄통이나 스톡, 핸드가드 레일을 추가하면 상당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하지만 제품 자체로 본다면 만족도가 꽤 높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지만 아직 출시 초기 제품이라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의견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식스TV 장손했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M240도 하나 갖고 싶어. 언젠간 나오겠지?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